이어서 이번 멜레멜레 섬의 시련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까 포켓몬 센터에 다녀왔으니까 이번엔 여기 저기 캡틴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캡틴 일리마입니다. 저의 시련은 여기에서 몇 걸음 더 가면 나오는 우거진 동굴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우거진 동굴에서는 포켓몬은 꽤 강합니다. 상처약 등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도전해주세요. 섬 순례 시련의 도전에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 알룰라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우거진 동굴에 들어가면 시련을 마칠 때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준비는 되셨나요? 예라고 할게요. 뭐 첫 번째는 그닥 어렵진 않겠죠?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포켓몬 체육관이랑은 다르네요. 왜냐면 포켓몬 체육관은 트레이너 몇 명 싸우고 나서 관장에게 도전하기 전에 중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 점에서 다른 것 같고요. 우거진 동굴에 들어왔네요.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막 햇살이 내려지는데, 다시 한번 우거진 동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캡틴 일리마입니다. 그럼 일리마의 시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여기 제가 누구였지? 영구스네요. 영구스가 동굴에 숨는데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포켓몬 3마리를 쓰러뜨리고 동굴 깊은 곳에 되자에서 제드 크리스탈을 손에 넣는 것. 맞습니다. 포켓몬과의 완벽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크르르르 하면서 안에서 사나운 그리고 무서운 소리가 들리네요. 마다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기술 머신이 보이네. 왼쪽에 빛나는 노란색 몬스터볼이 보이죠? 강한 포켓몬이 모여있는 동굴입니다만 더욱 강한 주인 포켓몬이 살고 있습니다. 시련을 클리어하기 위한 최대의 난관이 되겠죠. 참고로 시련을 클리어할 때까지 우거진 동굴에서는 포켓몬을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섬순례의 7가지 시련 그중 하나. 그럼 일리마의 시련 시작! 이라는데 시련 개시! 라고 나오네요. 여기 야생 동굴이니까 야생 포켓몬이 나오겠죠? 포켓몬들은 강하지만 힘내서 안으로 들어가자로 하는데, 여기는 올라갈 수 없나봐요. 언덕이라서. 동굴 안에 있는 첫 번째 동굴을 조사할게요. 차코자우라고 해가지고 포켓몬이 튀어나왔는데 영구스일까요? 영구스네요. 화내네. 다음 저의 알로라 지퍼이를 내보냈고요. 레벨은 11. 똑같네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의 스타팅 포켓몬을 진화시킬 걸 그랬어요. 레벨 16에 진화 안 하면 상관없지만 진화 레벨이 뭔지 몰라가지고 어떤 포켓몬들은 막 레벨 20 몇대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영구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첫 번째 포켓몬은 클리어했네요. 포켓몬이 6마리니까 저는 큰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남은 포켓몬 2마리라고 나오네요. 여기 아이템 하나 줬고 좋은 상처력이 나왔습니다. 저기 앞에 빛나는 돌이 보이는데 기력의 조각을 발견했네요. 그냥 가까이 가서 돌 확인하려고 A 눌러봤는데 이게 이키킨 돌이면 뭐야, 방금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하늘에서. 아니네, 영구스가 땅 안에 굴 파고 나한테 왔구나. 제가 이키킨 돌이면 나중에 EV 되어가지고 림피아가 아니라 리피아로 진화시킬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영구스가 튀어나와가지고 설명하는 중간에 끊겨버렸네요. 영구스가 모래 뿌리기를 알고 있구나. 모래 뿌리기 때문에 저의 공격이 자꾸 미스 뜨는데 제가 포켓몬을 바꿀게요. 몸통박치기로 공격을 했고요. 저는 불꽃 엄니로 했습니다. 제가 상처약은 충분히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체력이 달아도. 한 방은 아니네. 안타깝게도. 불꽃 엄니 한 번 더 쓸게요. 그리고 헬켓을 제가 회복시켜줘야겠어요. 상처약으로 관리해야지.
아무래도 털이 엉켰겠죠? 얘는 사슬묶기 배우네. 단단해지기. 아, 사슬묶기는 배우지. 아, 배울까? 사슬묶기를 쓰면 상대의 기술 하나를 봉인시켜버렸는데, 단단해지기, 독가스, 막치기. 아무래도 막치기를 바꿀게요, 그럼. 레벨 12로 올랐고요. 마법탕이 되게 좋아하네. 이게 뭐지? 갑자기 하트 모양이 하나 떴어. 이거 더러워졌나 보다. 이거 타월로 닦아버릴게요. 아, 이게 아니고 타월이 아닌가? 빛 브러. 아, 이게 모래먼지구나. 아, 브러쉬로 다듬어 줘야 됐었네요. 두 번째 것도 없애고요. 세 번째 것도 없애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펜으로 해야겠다. 제가 손톱으로 하는데 스크린에 기스 날까봐 펜으로 해야겠어요. 아, 펜이 더 편하네. 스타일러스. 그래서 헬켓을 잘 관리해줬고, 다음 동굴에 어떤 포켓몬인지 확인해보러. 아, 이게 저게 두 마리였구나. 동굴에서 나오는 포켓몬만이 아닌가봐요. 자몽 열매를 떨고 갔네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안은 텅 비었다. 그러면 여기 동굴 다리로 올라가서 나무도 없고요. 여기는 언덕으로 막혀있고, 뇌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되네요. 저기 포켓몬이 한 마리 나왔는데 저기로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언덕, 작은 언덕이 있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조사해볼게요. 비어있네요. 야, 자꾸, 아, 위치를 바꾸네요. 여기 돌로 막혀있구나. 그럼, 왼쪽으로, 아저씨, 이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템 먼저 얻고, 이번 동굴을 조사해볼게요. 텅 비어있네. 저기를 어떻게 가라앉혀줄까요? 여기 언덕은 올라갈 수가 없고, 아,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었구나. 저 몰랐어요. 일단 쭈그려서 안으로 들어왔고요. 좋은 성취약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텅 비어있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위치를 바꾸네. 똑같은 동굴 계속 조사하면, 아, 그러면 안되구나. 그렇다면 제가 왼쪽 동굴로 가볼게요. 아, 자꾸 도망다녀가지고 계속 쪽, 뭐야, 스컬단이 나왔네 갑자기. 리벤지 오브 나무 열매 밭.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않아. 실망스럽겠어 제가 스컬단을. 브로큰 스컬. 서 있는 위치가 바뀌면 잘 모르겠지? 갑자기 파트너가 흔들흔들 거리네 고개를. 아무튼 상관없어. 이 녀석이 실현을 방해하기 위해 숨어 들어왔으니까. 아, 몰래 들어왔네요. 허락도 안 받고. 그랬지? 그럼 바로 이 녀석의 포켓몬을 뺏자. 실현하는 도중에 스컬다는과 싸우게 됐네요. 무슨 막 먹 같은 걸로 오물로 덮여요. 시작할 때. 지금 보니까 포켓몬 한 마리네요. 아, 지금 실현하기 바쁜데 슬리프, 뭐야, 슬리프 괜찮아. 뭐 물기 한 방이면 쓰러질 거니까. 오히려 저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공짜 경험치니까. 그래서 슬리프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결국에 생쇼하러 왔네요. 이 스컬단 조문의 형이. 뭐야 이 결과는? 거짓말. 이게 뭐야, 너무 강하잖아. 또 도망가겠죠? 열대가 아니야. 전혀 위험해. 뭐랄까, 신의 장소 위험하지 않아? 아, 그렇지 파트너. 평범한 포켓몬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저 녀석이 너무 강해서일 거야. 하고 중간에 방해하고 도망가 버리네요. 아까 세 번째 연구스를 쫓고 있었는데 뭐야, 또 다시 오네. 저기 말이야, 안쪽에 위험한 게 있으니까 너도 도망치는 게 좋을걸. 도망가다가 다시 왔어. 도망치는 게 아니다, 이벤지다. 녀석들의 굴을 지켜보다 연구스를 잡는 거야. 자, 좋았어. 해볼까? 그러면 막 숨어서
몰래 지켜본다는 거네요. 어? 아 얘네들이 동굴을 막고 있나 보다. 그렇다면 저는 동굴을 막고 있지 않은 동굴에서 굴에서 찾아볼게요. 영구수가 이쪽에서 나오겠죠? 대랭! 하면서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영구수가 나오네요. 계속 도망을 다녀가지고 어? 영구수가 아니네? 형사구스? 진화 포켓몬인가봐요. 그럼 영구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레벨은 12. 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구수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이제 두 발로 서네요. 진화 포켓몬이 영구수나 형사구스나 둘 다 못생겨가지고 생김새는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진화 포켓몬이라 해도 다시 한번 더 때려야지. 쟤도 악타입 포켓몬인가봐요. 물기 쓴거 보니 자꾸 마치 아니야 질퍼기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게 세 번째 얘 잡으면 끝인가? 안쪽에 더 센 포켓몬이 있다고 들었는데 캡틴 형에서도 그렇고 스컬단 조무래기 형들한테서도 그렇고 일단 16으로 올랐고요. 저희 스타팅이 질퍼기는 13으로 올랐습니다. 포켓몬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그럼 시련을 마친 걸까요? 그나저나 제가 가방 들어가서 저의 다친 포켓몬들을 회복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뭘 할지 모르니까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저씨와 대화해서 저는 섬술래 도전하는 소년소녀를 도와주는 시련 서포터입니다. 훌륭합니다. 세 마리 포켓몬들에게 힘을 보여주셨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강한 포켓몬을 이기고 제드 크리스탈을 받아야겠죠? 동굴 가장 깊은 곳, 드디어 제드 크리스탈 획득! 라고 하네. 잠시만요. 여기 무슨 금색! 기둥이 있네요. 찌르는 듯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대자에 놓인 제드 크리스탈을 손에 넣겠습니까? 얘라고 할게요. 느낌표가 나오고요. 수호신! 아니구나. 얘는 아까 싸웠던 애 아니야? 형사구스! 미왓! 이라고 소리 지르네요. 무거진 동굴의 주인 포켓몬, 형사구스 출현! 관장 대신에 포켓몬이 관장이 된 셈이네요. 뭐 수호신이니까 뭐야 불 붙었네. 주인 형사구스는 오라에 둘렀어요. 방어가 올라갔다. 제드 크리스탈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잠시만 방어가 올라갔다 하면 잠시만요. 저 단단해지기 쓸게요. 째려보기 방어력 낮춘건데 대신 저는 그걸 카운터로 방어력을 올렸어요. 동료를 불렀다? 이게 뭐지? 갑자기 2대2 전투가 되어버렸네요. 영구스가 나타났대요. 그럼 잠시만 2대1인거야? 그러면 물기를 영구스에게 쓸게요. 2대1로 분해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제가 째려보기 해가지고 영구수가 공격하면 좋은 콤보가 되구나. 한방에 쓰러졌네? 신기하게. 잠시만요. 그럼 계속 영구수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발경을 배운대? 마크탕? 발경 배워야겠어. 그럼 속이다 기충전 모래 뿌리기 손바닥치기. 손바닥치기를 바꿀게요. 다음에 발경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사운드 해가지고 한번 형사구스에게 무기를 써볼게요. 계속 째려보기 공격만 쓰는데 형사구스가 방어가 지금 2단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2단계 떨어지면 조금 힘 두려 리스키하니까 제가 바꿀게요. 이게 바꾸면 스탯 바뀐 걸 캔슬하거든요. 제가 스타팅 포켓몬이 헬켓이 데미지를 받긴 했지만 교체로 인해서 형사구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드가 내려간다. 2단계 떨어졌어요. 스피드가 불꽃 없니. 한 번 더 형사구스가 먼저 공격하네요. 그래서 형사구스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수호신을 이겼네요. 오늘 따라갈 때는 이거 꼬해. 이거 꼭 가르쳐주진 않아도 되는데 또 몸통박치기보다 센가? 몸통박치기 바꿀게요. 몸통 위력은 똑같아도 또 따라가 때리기는 그 타입, 노말 타입이 아닌 악 타입이니까. 아, 냄새구결 뭐하러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우냐? 냄새구결 가르쳐주지 않을게요. 뭐야? 믿기 하지 않는다. 되게 배우지 않았네요. 아, 그래서 이겼습니다. 하네요. 저의 포켓몬이 형사구스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모습을 감췄다. 정말 놀라운 트레이너군요. 제가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킨 주인 포켓몬을 쓰러뜨리다니 대단한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포켓몬과 힘을 합쳐서 일리마의 실력 클리어. 당신은 놀라운 트레이너입니다. 블로즈님 축하드립니다. 자, 대자의 제드 크리스탈을 뭐 획득하라는 말이겠죠? 안에 원하고 밖에 잘라진 원이 있네요. 투명하네, 크리스탈이. 그래서 시련 클리어 했습니다. 첫 번째 거. 손에서 불나요. 무지개색으로. 노말 제드를 손에 넣었다. 이게 제드 크리스탈이 타입마다 있는 건가 봐요. 근데 7개면 타입은 지금 16종류인 걸로 알고 17종류인가? 지금 손에 넣은 것이 노말 타입의 제드 크리스탈. 이름하여 노말 제드. 그것은 노말 타입 기술을 쓸 수 있는 포켓몬에게 지니게 하고. 아, 왜 또 춤을 춰? 이렇게 엘레강탄 포즈를 취하면 노말 타입의 기술이 강해지는 제드 파워를 발산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이 뭔데? 그러고 보니 말하다 빠뜨린 것이 하나 있었군요. 저 위에 또 주인공 위에 빛나는 거 보이죠? 저 기술머신인데 나중에 죽으러 가겠어요. 주인 포켓몬 시련을 진행하는 장소에는 방금 전에 형사구스처럼 미나리 강한 포켓몬이 있습니다. 게다가 알로라 지방의 포켓몬은 서로 돕는 건지 싸울 때 동료를 부릅니다. 그러게요. 저도 갑자기 동료를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2대2 전투로 바뀌는 건 줄 알았는데 물론 주인을 이긴 당신이라면 동굴의 포켓몬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슈퍼볼을 받으세요. 근데 동굴에는 경사구스하고 영구스밖에 안 나오던데. 포켓몬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히 해드릴게요. 자, 그럼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죠. 3번 도로로 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시련 클리어했습니다. 7개 중에서 동굴 밖에 있는 일리마를 만나러 가자, 로또. 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동굴에 가려면 바위 깨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뒤쪽에 보이시죠? 막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는 거. 여기 왼쪽, 아니, 오른쪽 위에. 그러면 이렇게 시련 하나 마쳤고요. 빨리 다음 3번 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리마 대장님이, 아니, 캡틴님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아, 뭐야! 아, 포켓몬이 또 튀어나왔네요. 내려갈라 하는데. 영수가 나왔고요. 얘는 쓰러뜨리고 갈게요. 자, 여기는 효과가 없고, 똑같은 악타입이니까. 네, 한 물기 한 번 더. 그러면 질퍼기가 레벨 14로 오르겠네요. 14로 레벨업. 그다음에 밑에 아까 시작할 때 시련 시작할 때 왼쪽에 봤었던 기술 머신을 주우러 내려가는 중이에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강한 기술 깨트리다를 벌써부터 주네요. 격투 기술 중에서 좀 센 기술인데. 기술 머신 31번 찾았고요. 진짜. 이게 걸어다니면서 동굴에서 포켓몬이 나오군요. 디그다네? 이번, 얘는 알로라 폼이라서 머리에 머리카락이 세 가닥 있어요. 예, 잡고 가야지. 뭐, 물기로 한 방에 쓰러지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살았네요. 그럼 포켓몬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디그다 포획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 10마리 넘게 잡았겠죠? 저번에 과학자 아저씨가 10마리 종류의 포켓몬을 잡으라고 미션을 줬었는데 한번 그 하우올라 시티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3번 도로로 가기 전에 그렇다면 여기 실원의 동굴 실원의 동굴이 우거진 동굴 우거진 동굴에서 나갈게요. 다음에 3번 도로 가기 전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캡틴님이 일단 3번 도로 가기 전에 타우올리 시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캡틴 일리마입니다. 섬 여기저기에는 캡틴 미니 게이트가 있습니다. 미니 게이트 너머에는 강한 포켓몬이 있습니다. 강한 트레이너와 함께라면 누구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섬 출내에 참고 있는 자는 시련을 클리어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캡틴 매직! 이렇게 해서 저게 게이트구나. 못 가게 하는 3길로 가네요. 3번 도로는 자,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엘레멜레 섬에 있는 캡틴은 저 한 명. 다시 말해 시련도 하나입니다. 시련을 마친 사실을 섬의 왕 한라님께 보고해주세요. 저 박사님이 저 쿠쿠이 박사님이 저기서 나오네요. 3번 도로에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드는데요. 오, 블루오션. 일리마의 얼굴을 보아니 시련을 클리어했구나. 그럼 선물을 줘야겠군. 제드 파워에 대해 가르쳐주마. 가방에 제드 크리스탈 포켓에서 효과가 있는 제드 크리스탈을 선택한다. 다음은 선택한 제드 크리스탈을 포켓몬에게 사용하는 거지. 기억하고 있는 기술이 제드 크리스탈과 같은 타입이면 효과 있습니다. 포켓몬에게 제드 크리스탈을 전개하면 승부에서 제드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드 크리스탈은 몇 번 사용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노말 타입 기술 아까 질퍼기가 막치기 있었는데 그거 한번 써봐야겠어요. 똑똑히 먹어라. 여기서 시범을 보여주시네요. 박사님이 가디가 나왔네. 암멍이에게 노말 제드 크리스탈을 쓰시나봐요. 제 생각엔 싸운다. 제드 파워가 왼쪽에 새로 생겼네요. 제드 파워를 쓸 수 있다. 자, 봐라. 이걸 누르고 울트라 대쉬 어택, 제드 째려보기. 울트라 대쉬 어택이 막 공통박치기 파워업 된 거 아니에요? 어라로 쌓였구나. 포켓몬이 울트라 대쉬 어택이라고 한 걸 어쩌네. 엄청 빨리 가네요. 와, 제대로 파워만 공격이 더 강해질까? 한 방이네요. 일단 가디가 한 방 맞고 쓰러졌습니다. 저도 나중에 써볼게요. 후, 트레이너의 마음을 포켓몬 같게 하는 제드 파워는 지치는군. 승부에 한 번에 한 번 사용하는 게 최선이야. 박사님, 우울해 보이는 이유는 그것뿐인가요? 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에 3번 도로에서 릴리를 놓치고 말았어. 블루오션 릴리를 찾아주지 않을래? 그게 저의 다음 목표군요. 그럼 저는 혹시 모르니 동굴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그래,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나저나 일단 3번 도로 가기 전에 이게 뭘까요? 무지개색으로 열매들이 놓여있는데 유리열매를 손에 넣었다. 아직 나무 열매가 있다. 또 유리열매를 주었네. 계속 죽네요. 아, 다 주면 없어지구나. 저 열매 더미가 3번 줄 수 있나 봐요. 저 지금 제드 그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풀숲을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깨비참이 나왔네요. 아, 얘 깨비참 잡으면 아까 알통번호로 바꿀 수 있는데 알통번호는 제가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싸운다, 제드 왜 없냐? 아 맞다, 제 노말타입 공격 기술이 없구나. 그럼 노말타입 공격 기술 있는 애가 없을까? 꼬렛은 정광석화. 저거 써봐야지. 정광석화 있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제드 파워 써보려고 잠깐 꼬렛으로 바꿨어요. 싸운다. 없네. 그럼 그게 뭐냐, 제드 파워가 특별한 기술만 효과가 있나봐요. 한번 정화석화는 효과가 없나보네. 필요없어, 희난게 누가 배우는데. 갈모메가 배웠네요. 울음소리랑 바꿀게요. 뭐 울음소리는 어차피 필요없는건데. 그러면 뭐 안타깝게도 아직 제드 파워는 못썼지만 가방가서 봐볼까? 제드를 착용하지 않아서 그럴거야? 노말 제드 안돼! 잘못해서 프리스페이스로 이동해. 원래 장소로 사용한다. 아 지녀야 되구나 포켓몬에게. 잠시만요, 또 꼬렛으로 다시 싸워볼게요. 저 지니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포켓몬에게 꼬렛의 위치를 바꾸고요. 1등으로 다시 야생 포켓몬과 만나볼게요. 저는 지니지 않아도 막 노말타입 공격 기술하고는 모든 포켓몬이 쓸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해가지고 있네. 몰랐어요. 다시 해보자. 싸운다. 제드 파워. 울트라 대시 어택이네. 꼬렛이 울트라 대시 어택을 하면 얼마나 달까요? 데미지가. 한 방이겠죠? 아, 왜 얜 서서 다니냐, 두 발로. 웃기다, 근데. 발도 움직이지 않고. 원래 두 발로 저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는데. 막 우사인 볼트처럼 빠른 스피드로 개비참을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려버렸네요. 좀 애니메이션이 웃기긴 했어요. 두 발로 발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달리니까. 그럼 아 여기 발.. 아! 뭐야, 야생 포켓몬이 다가왔는데. 가지네요. 전 일단 도망갈게요. 얘는 뭘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심부름 완료하러 가는 거거든요. 뭐야! 아씨야! 아까 그 걸린 포켓몬이 그냥 야생 풀숲에 나타나고 검정 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군요. 한번 더 써야지. 연구스 심심해서 한번 더 쓰려고요. 또 울트라 대시 어택 해가지고 연구스를 쓰러뜨리겠습니다. 제도 어택 쓸 때마다 이거 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막 주위에 불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드래곤볼을 애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그 오라에 쌓이니까 막 포켓몬이 그 뭐지? 슈퍼 세이안이라나? 한국어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슈퍼 세이안이라고 부르거든요. 막 그 손오공이 머리가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아이템 있다. 저거 죽고 가야지. 안돼! 죽으려다가 포켓몬을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아이템 죽지 않고 도망갈게요. 초사이언. 그래, 한국어로 초사이언이었나 이름이? 그 드래곤볼에 초사이언이 였을 거예요. 아마 한국 이름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템을 일단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왼쪽으로 빠져야 되네. 하우 올리시티로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있었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빨리 가려고 자전거를 제가 바라고 있네요. 자, 하우 올리시티로 들어왔고요. 아까 흔들 풍선을
부탁한 그 누나는 이제 포켓몬 센터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연구사 아저씨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야겠다. 어? 아 얘 여기 아닌가? 아 여기구나. 이 누나구나. 도감을 보여달라네. 안되겠어. 귀엽긴 한데 유령이잖아.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도 좀 난 아이에게 흥미없거든. 솔직히 원했던 결과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살인할게. 뭘 줄까요? 10,000원 받았네요. 돈으로 주네. 빨리 귀여워져야 돼. 이러다가 순식간에 할머니 되겠어. 일단 미모 외모에 목숨 거는 누나네요. 그러면 여기였던가? 쇼핑몰이고요.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왼쪽 집인가? 그래 여기 안내소였을 거야 제 생각엔. 10마리 정도. 어? 아니 없네? 왼쪽에 있나? 아 여기 있다. 아니 이미 10종류 이상의 포켓몬을 잡으셨군요. 분명히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받아주세요. 하이퍼볼. 오 역시 하이퍼볼. 하이퍼볼 좋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센스있는 포켓몬 트레이너님 앞으로의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포켓몬 10종류를 잡으려고 고생한 보람이 있었네요. 초반부터 슈퍼볼보다 강한 하이퍼볼을 비싼 하이퍼볼을 10개나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할머니는 트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네요? 아 그냥 뭐 트럭이 고장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아저씨는 힐볼 설명해주거나 아까 예전에 대화했었죠? 제가 대화한 NPC도 누구랑 대화한지 잊어버려서요. 포켓몬 센터에서 회복을 하고 첫 번째 시련을 완료했는데 멜레멜레 섬에는 시련이 하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멜레멜레 섬을 떠나가지고 3번 도로를 이용해 다른 섬으로 나중에 가야 할 것 같아요.